쟤네들 엄마 안 계신가? 뭐 하고 놀까? 다 내 잘못이야. 하양머리 잘못이 아니야. 그 녀석은 인간이 아니야. 문 열어. 알고 있는 게 있다니. 어서 말해! 리아 언니! 왜 그래? 여기가. 언니!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셔서 혼자 집을 보던 명인의 집에 가라 귀신이 나타났다. 내가 달려가서 가라 귀신 하고 세 번 소리쳐서 사당대 숲에 봉인시켰다. 다 내 잘못이야. 하양발이 잘못이 아니야. 이것들이 갑자기 무슨 기술이냐? 아직 많이 어려도 난 많은 걸 알고 있어.
수줍은 불잎들이 고지내는 이야기도 아직처럼 없어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. 저 저녁에 불어오는 낮은 바람의 따스함은 나의 두 손 가득 불행을 담아 내게 살며시 띄워볼게. 그럼 넌 들려주려 보이지 않은 곳에 숨겨진 소망을 작은 마음 가득 너의 꿈을 담아 내게 가만히 말해볼게. 그럼 넌 찾아볼게 잊혀진 시간에 내가 잃어버린 작은 기쁨을. 언제라도 돌아보면 번질 수 있을 거야. 나의 두 손 가득 불렘을 담아 내게 살며시 띄워볼게. 그럼 넌 들려주려 보이지 않은 곳에 숨겨진 소망을 작은 마음 가득 너의 꿈을 담아 내게 가만히 말해보렴. 그럼 넌 찾아볼게 잊혀진 시간에 내가 잃어버린 작은 기쁨을. 아름다운 애들은 언제까지나 기억해. 내가 자라버린 일 돼도 이만한 날엔 지금처럼 가득하게. 부모님이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셔서 혼자 집을 보던 명인의 집에 가라 귀신이 나타났다. 내가 달려가서 가라 귀신 하고 세 번 소리쳐서 사다리 속에 봉인시켰다. 숨겨진 소망은 자그마한 가득 너의 꿈을 담아 내게 가만히 말해보라.
명인의 집에 가라귀신이 나타났다. 내가 달려가서 가라귀신하고 세번 소리쳐서 사당 뒤 숲에 봉인시켰다.